넘버 있으세요? 네, 넘버가 한 곡이 있긴 있는데 어... 이게 듀엣이라 한 소절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부할게요.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의 오늘만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요게 항상 걸려. 어떻게 재밌게 할까? 벌써 쌀쌀해지는 10월 중순이에요. 환자기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요, 전 세계적으로 감기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뭐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본 프로그램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격주에 한 작품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음악극입니다. 로봇걸입니다. 로봇걸. 이게 연극은 아닌데 연극 부류에 넣어야지.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서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전소 음악극 뮤지컬. 자, 포스터. 세상에, 포스터. 포스터 느낌은 약간 매트릭스 그런 느낌이네. 그 폰트는 약간 뭐야, 메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T1000 메탈 같은 그런 느낌이고,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어투콤에서 하네요. 배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썸네일이 웃기네. SF 휴머노이드 휴머니즘 사이보그 스펙타클 판타지 로맨스 음악 극이죠. 진짜 나만 웃긴가 이거?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게스트 두 분. 자,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우님부터. 아,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배우 도창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를 정상으로 먹는 정범철 연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이를 안 먹는 김동현입니다. 이렇게 가는군요. 자, 오늘 뭐 볼까요? PD이자 뭐 연출가이신 우리 또 정범철 PD가 오늘 이렇게 또 연출가로 또 나오고 게스트로 또 나와주셨어요. 혹시 뭐 출연료 두 배로 받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죠? 다행이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다행이다. 여기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어때요? 이렇게 나오셨는데? 굉장히 나오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그 흥미진진하고 또 이런 게 좋은 작품들 소개하는 자리에 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또 기쁜 일인 것 같고 또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공연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봇걸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떤 작품이에요? 음악극인데요. 포스터에 이렇게 그 장르적인 이제 설명을 붙였는데 SF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로맨스도 있고 또 출연자도 많아요. 한 번에 이 16명의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그래요? 좀 이야기의 스토리 흐름이나 뭐 그런 스펙타클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휴머노이드 휴머니즘 스펙타클 또 기계인간 인공두뇌학 박사로 나오시는 도창선 배우님이 그 한 여배우의 그 두뇌에 인공이식을 기계를 수술을 하면서 사이보그. 벌어지는 사이보그 인간이 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음악극입니다. 이 작품에 뭐 어떤 재미 포인트가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좀 특이한하다고 해야 될까? 무대를 프로시니엄으로 안 쓰고요. 그 시어터쿰이랑 극장이 깊어서 무대를 런웨이 패션쇼 무대처럼 길게 써요. 그래서 관객을 양쪽 사이드에 놓고 그래서 나름 저 개인적으로도 좀 색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 배우는 등태장이 있는 거예요? 등태장이 있죠. 맨 양쪽 끝에 등태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참신한 그런 극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뭐 퍼포먼스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음악극이니까 들어갈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 이 이야기의 전개가 이런 소재로 해서 이렇게 전개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관객들한테는 조금 더 좀 색다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되게 궁금하네, 이 작품. 나 잘했어?
네, 허락을 받으세요. 아, 왠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피디님 어떻게 뭐 계속 할까요? 네, 아, 이 씬 좋습니다. 예. 이거 코미디예요, 근데? 아, 깨알 재미 같은 게 사이사이에 있긴 합니다. 아, 그거는 우리 정범찬을 연출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치, 색깔. 네, 왜냐하면 연습할 때나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위트를 즐기는 사람. 그래서 그쵸, 그쵸. 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유하게 만들기도 하고 좀 과욕을 부리기도 가끔 하는데. 너무 아까 거의 독재인데. 이거 독재 아니야? 이거 잠깐만. 301 단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301 단원인 줄 알고 착각을 하죠. 아, 근데 형님이랑은 지금 여러 작품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잘 이해해 주시고 작품도 정말 배우로서 뭐 당연히 뭐 잘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팀 단체 소개 넘어갈게요. 이게 보면은 13년 중경 극단이에요. 중경 극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범철 연출의 나이도 솔직히 이렇게 되게 동안이시지만 나이도 꽤 있어요. 네, 46입니다. 그럼 이제 곧 50인데 굉장히 젊은 극단이에요. 이 비결이 있어요? 젊은 이미지는 사실 창단 멤버 단원들도 사실 13년을 해왔지만 20, 30대 시작을 해서 13년이 돼봤자 30, 40대밖에 안 된 거고요. 그 후에도 계속 단원들을 꾸준히 뽑아왔기 때문에 이제 젊은 후배들이 계속 많아졌기 때문에 좀 젊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창선 선배님께서 보시는 극발전소 301은 어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저도 애정이 있는데 301이라는 단체가 저한테 어떤 걸까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고향 시골집에 마룻바닥에서 먹는 양푼 비빔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숟가락 다 꼽아놓고 301이 정겹습니다. 정겨워요. 늘 그 자리에 가면, 그 무리에 가면 사람이 힘이 나요. 스탑 리뷰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보내주신 영상 보면서 제가 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는 누구예요? 이주희 배우예요. 개건인데요. 저랑 다른 작품에서 또 몇 작품 했던 배우입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단원들이 못 본 단원들이 좀 있네요. 네, 이번에 음악극이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단원이고 절반은 이제 뮤지컬을 하는 개건. 이제 개건들. 아, 그래서 우리 단원들 또 훈련도 시킬 겸. 네. 넘버 있으세요? 네, 넘버가 한 곡이 있긴 있는데 이게 듀엣이라. 네. 듀엣이구나. 네. 한 소절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부할게요. 아, 된다고 할 줄 알았어. 저번 주까지는 그 아이러니 왜 이러니 꼭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 약간 우리가 요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별로 많이 안 나와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든 프로인데요. 작품 명대사 시간입니다. 요거 지금 즉흥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이거 뭐 들어봐줘야지. 노래는 안 못 들었어. 여기 클로즈업 부탁드립니다. 3년 전 미린의 이식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 이거 커트. 이거 커트 뭐 커트. 뭐. 아, 거기까지 스포고. 아, 여기까지. 그다음에 나름입니다가 아니라 발음이 샜어. 아직 준비 중이라서 소개합니다 할 때 공유하는 거잖아. 워딩 중이라. 삐. 아니, 난 너무해. 오늘 아침에 나 지금 여기 와서 받은 거야. 3년 전 미린의 이식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었죠. 그러나 과학과 문명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진보하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그 뒤는 이제 공연장 와서 보는 걸로. 요거 좀 재밌으면은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또 프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이거 왠지 편집될 것 같은데. 아니야, 유일하게 될 것 같아요. 공연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자, 공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로봇 걸음 뭐다? 이렇게 우리 선배님부터. 로봇 걸음 사랑에 관한 또 하나의 소나타다. 사랑에 관한 또 하나의 소나타. 현대차 현대차 협찬 들어. 소나타 아니 띠 처리되거나 삭제. 아 네. 자 그러면 연출님. 음악극 로봇걸은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다. 아 좋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 음악극입니다. 음악극 로봇걸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PD님? 뭐 오늘 뭐 볼까요? PD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 아르코 다락방에 제가 연출 PD를 맡게 되면서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좋은 극단,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런 연극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아 나도 극단의 대표로서 연극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한 번은 출연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뭐 구호 있나요? 뭐 아리아리? 우리가 구호가 로봇 걸 하면 저기 하지 않았나요? 우리 구호 외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다지 필요 없는 구호는...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SF, 휴머니즘, 판타지, 음악극 예 이렇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SF, 휴머니드, 휴머니즘, 사이보그, 스펙타클, 판타지, 로맨스, 음악극 로봇걸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월 작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에도 많은 작품들 올라갑니다. 자 작은 아씨들 위클래식의 첫 번째 제작 작품 많은 사랑받는 고전이죠 이거 극작가 루이자 메이 루컷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 센터 2건에서 연출 송정환입니다. 자 두만이 태만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네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대학로 극장 동국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예, 미국의 대표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 희곡이죠. 10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김봉원입니다. 18어른 작년 국립극단에서 초청해서 호평을 받은 18어른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요. 윤하영 연출입니다. 한이바람 제3회 말모이 연극제 공식 참가작이고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대학로 호암 스테이지에서 합니다. 이자순 연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전 대댓글 달아드립니다. 아시죠? 약속 지키는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